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디언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포켓몬스터래. 예, 미리 스토리 여왕을 찾아 게임을 들고 왔는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스토리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미니게임은 필요 없으니까 사과나라까지 진행했었죠. 백설공주의 언니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뻐짐. 너도 마법의 가루를 뿌려. 뭐 예쁜 어른이 됐잖아. 가볼까? 저는 미리나라 미리공주랍니다.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왔어요. 신났군. 그럼 옆에 계시는 분은? 제 신녀랍니다. 뭐야? 어서 들어가시오. 시녀가 겁나 이뻐. 짱인데? 이 겁나래. 매우 여기가 이뻐. 백설공주 방인가 봐요. 오, 백설공주 방 그림. 그림도 정말 잘 그리네요. 그래서 나라도 아름다운 걸까? 마을이 아름답긴 하는데 마을 사람들 인성이 아름답지는 않지. 그쵸? 사과를 좋아하나 봐요. 나도 사과를 많이 먹으면 예뻐질까? 글쎄. 이건 화장품이잖아. 백설공주한테 이런 게왜 필요하지? 잠시만요. 빛나는 피부, 로션, 아름답게 크림, 예뻐지는 스킨, 빛나는 피부? 뭐냐 이건. 잘 보면 써 있어요, 한글로. 네, 하나는 뭐야 모르겠네요. 반짝이는 거, 얘만 나왔나? 백설공주의 초상화인가 봐요. 듣던 대로 정말 아름다워요. 끝. 다시 하나, 뭐또 있어? 다 했어. 네개 있거든요? 이거 화장품이랑 초상화랑 사과바구니랑 그거 뭐냐 그림. 살짝 뭐 다른 거 있나? 뭐 숨겨져 있는 게 있나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해요. 저게 뭐가 이쁘다고? 네가 찾는 언니가 맞는지나 확인해 봐. 아니요. 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속 언니들하고 전혀 다른 걸요? 누구세요? 내 초상화에 반했나 봐. 어쩐지 얼굴이 낯익은 걸? 아, 언니들 중한 명이다. 그거 아니야? 내 사진을 어떻게 가지고 있지? 맞다. 언니를 찾았어요. 치, 초상화랑 전혀 다르잖아.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누구야? 네 동생 너희들 화장술은 되시겠다. 어디서 배운 거야? 피부 관리는 어디서 하고? 몸매도 좋은 것 같은데. 치, 왜 그런 눈으로 보는 거야? 언니, 언니를 만나려고 마법으로 예쁘게 변신했던 거예요. 내가 네 언니라고? 네, 전 어렸을 때 헤어진 언니의 동생이에요. 아빠 얘기를 듣고 언니를 찾아왔어요. 그럼 네가 미리? 정말 많이 컸구나. 언니, 미리야. 좀 전엔 왜 그런 거야? 아깐 미안해. 나도 모르게.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마법 거울도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얘기한다면서요? 내가 좀 예쁘기는 해. 하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단다. 덜덜.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혹시 거울이 딴 사람을 얘기하게 될까봐 예쁜 사람만 보면 질투하게 되고 매일 외모에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얼굴에 뾰루지 하나라도 나면 하루 종일 신경이 곤두서지. 도대체 왜 그까지 거울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건데? 너희는 몰라. 이 나라 사람들에게 마법 거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거울이 날 얘기하기 때문에 모두들 날 존경하고 또 닮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난 항상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워야 해. 그랬군요. 그리고 사실 내가 그만큼 예쁘긴 하잖아. 덜덜. 공주병. 나는 아름다운 것을 좋아해. 내 초상화도 내가 그렸고 이 방도 내가 꾸민 거야. 우리나라에선 집 하나를 지어도 아름답게 짓도록 하고 있지. 초상화를 포토샵으로 그렸네. 그래서 이렇게 나라 그쵸? 전체가 아름다운 거군요. 너희들도 좀 가꾸도록 해. 미리, 너는 주인공 캐릭터 치곤 패션이 너무 평범한 것 같아. 아, 네. 당당하다. 그쪽은... 이거 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저 초상화부터 좀 바꾸시지? 공주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마법 거울이 다른 사람을 말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누군데? 얼마 전에 새로 들어오신 왕비님이십니다. 뭐?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야? 요새 피부가 푸석해졌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어, 언니, 진정해요. 당분간 성을 떠나 있어야겠어. 거울이 다른 사람을 말하다니 난 더 이상 성에 있을 수가 없어. 뭔 소리야? 성을 떠나요? 어디 갈 데라도 있어? 날 따라와. 와, 예쁜 꽃이 잔뜩 피어있네요. 그러게, 누가 여기 이렇게 꽃을 잔뜩 심어놓은 거지? 어머, 이뻐라. 간다는 곳이 여기야? 아니, 이 길로 쭉 가면. 왜 그래요, 언니? 큰일 났어. 이 길로 가야 난쟁이 집에 갈 수 있는데. 그게 왜 큰일이에요? 그냥 대충 피해서 가면 되잖아. 안 돼. 나는 이렇게 예쁜 꽃들을 절대 다치게 할 수 없어. 그래? 그럼 난 먼저 날아서 갈 테니 둘은 꽃을 밟고 오든지 피해서 오든지. 네? 헐. 마녀님. 언니, 우리도 어서 가요. 꽃을 잘 피해서 가면 되잖아요. 안 돼. 꽃을 밟고 말 거야. 그럼 저한테 업히세요. 제가 언니를 업고 갈게요. 하지만 꽃이... 걱정 마세요, 언니. 절대 꽃은 다치게 하지 않을게요. 꽃을 밟지 않고 무사히 꽃밭을 지나가야 해요. 화면을 터치하면 미리가... 마리가 아니었구나. 미리가 점프를 해요. 꽃이 앞에 오면 점프해서 꽃을 뛰어넘으세요. 화면을 연속해서 두 번 터치하면 연속 점프를 할 수 있어요. 키가 큰 꽃은 연속 점프로만 넘을 수 있어요. 라네요. 아, 이것도 컴퓨터로 이제 했었던 게임인데 컴퓨터에 있던 게임이 전부 대부분 이쪽으로 넘겨졌더라고요. 컴퓨터가 훨씬 조작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오케이. 이게 한 번이라도 밟으면 이렇게 돼요.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엄마 꽃을 피해서 난쟁이 집으로 가자. 오케이 오씨 이놈의 1번 아짜 오케이 도착. 여기서 성공. 머브의 돋보기 아이템 획득.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걸로 갑시다. 백설공주 언니 스토리 끝냈고 세왕비어 독사과. 와, 자꾸 예쁜
근데 여긴 어디예요? 여긴 난쟁이의 집이라 불리는 곳이야. 아, 그 일곱 난쟁이가 산다는 난쟁이의 집 말이죠? 무슨 소리야? 난쟁이라니? 여긴 부모가 없는 일곱 명의 아이들이 살고 있어. 아이들이 드나드는 걸 보고 누군가 난쟁이가 산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을 냈나 봐. 에? 사냥꾼 아저씨 얘기는 맞는 게 없잖아. 혹시 언니를 구해준 사냥꾼이 있었나요? 사냥꾼? 사과나라는 사냥이 금지되어 있는걸? 사냥꾼이 상금을 노리고 거짓말을 했나 보군. 어쩐지 수상하다 했어. 근데 여기는 왜 온 거죠? 사실 난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여기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 몰래? 사람들도 왕도 내가 여기 오는 거 싫어해. 외모 꼬이는데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며 핀잔도 자주 들었지. 이 나라에선 아름다운 외모가 중요하니까. 힘들게 그런 일을 왜 해요? 성에서 우아하게 살면 되죠. 공주는 그런 거 아닌가? 미리 너 같은 애가 공주라니 참 걱정이다. 불쌍한 아이들이잖아. 의지할 데도 없고 오갈 데도 없는. 난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 성 안에서의 모습은 진짜 너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어? 저기 누가 오는데요? 너는 누구냐? 안녕, 난 사과장수야. 사과장수 지금 너무 수상한데? 지나가다 말소리가 들리길래 왔어. 나한테 아주 싱싱한 사과가 있는데. 사과? 검은 머리 아가씨 정말 예쁜데? 내가 이제껏 본 아가씨들과는 달라. 그래? 내가 사실 좀 예쁘긴 하지. 못 말려. 아가씨가 너무 예쁘니까 내가 사과 하나를 그냥 줄게. 어때? 싱싱해 보이지? 이거 먹고 더 예뻐지라고? 에? 정말 그냥 주는 거예요? 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이 아가씨가 너무 예뻐서 주는 거야. 쟤는 뭘 궁시렁거려? 뭐야? 저도 사과. 시끄러워 꼬맹아, 너 줄 건 없어. 아가씨, 얼른 하나 먹어봐. 마녀님, 설마 저게 독사관은 아니겠죠? 사냥꾼 아저씨의 말은 다 틀렸으니까. 독사과? 그러고 보니 뭔가 수상한데? 잠깐, 사과를 살펴봐야겠어. 뭐라고 쑥덕대는 거야? 아가씨, 자, 얼른. 라주 라지빅. 아까 얻은 마법의 돋보기야. 그걸로 저 사과를 자세히 살펴봐. 라지라지빅 그냥 커져라 커져라 큰 뭔 소리야. 약간 이상한데? 돋보기를 들고 있는 사과. 여기 있는 걸 옮기라고? 난 또 뭐라고. 잔뜩 발라져 있군. 저건 얼굴이 못생겨지는 마법 사과야. 못생겨지는 마법 사과? 나는 사과를 따면 마법 사과를 만들어. 예뻐지는 사과와 못생겨지는 사과. 근데 저게 어디서 났을까? 그러게요. 저 정도의 독의 양이라면 아마 평생을 못생긴 얼굴로 살아야 할 텐데. 뭐라고요? 그렇다면 큰일이잖아요. 언니, 그건 독사과예요. 먹으면 안 돼요. 응? 독사과? 너 동화를 너무 많이 봤구나. 언니! 난 더 예뻐질 거야. 그래서 다시 섬으로 돌아갈 거야. 마녀님, 우리가 막아야 해요. 좋아, 내가 힘을 좀 줄 테니 그걸로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해보라고요? 진짜 힘 좀. 독사과를 설궁지가 먹지 않도록 모두 없애야 해요. 오른쪽 아래 사과를 미리에게 드리고 하면 미리가 사과를 손에 쥡니다. 이때 미리의 손을 계속 터치하면 사과가 부서집니다. 마녀가 준 힘으로 제한 시간 안에 사과를 모두 부셔버리세요.
이게 진짜 노가다성이 너무 세요. 잠시만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들고 해야 돼. 이거는 잠깐만 이렇게 한 다음에 시작하면 바로 말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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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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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아, 씨. 아, 죽을 것 같아.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아. 실제 컴퓨터에서도 이거 부시는 게 있긴 있었거든요. 컴퓨터에서도 되게 힘들게 했었는데. 아, 죽을 것 같아. 모바일로 하니까. 와. 네, 어쨌든 성공했습니다. 갑시다. 마법의 뭐지? 이런? 왜 방해하는 거야? 잠깐, 너 나치 있는데? 설마 그럴 리가? 난 이만 가봐야겠어. 잠깐, 이제 기억났어. 너 내 사과 훔쳐갔었지? 사과를 훔쳐요? 그래, 내가 만들었던 마법 사과. 예뻐지는 사과와 못생겨지는 사과를 왕창 훔쳐갔다고. 들켜버렸군. 내 사과 내놔. 그게 어떻게 만든 건데? 근데 그런 사과는 왜 만드는 거예요? 재밌잖아? 마녀는 원래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어? 역시 당신이었군요. 아는 사람이에요? 이번에 새로 들어온 왕비야. 전부 들켰군. 그런 어설픈 변장은 이제 그만해. 에그머니나? 왜 이런 짓을 한 거죠? 그래요. 어째서 제게 독사과를 먹이려 한 것이요? 마법 거울도 당신을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니들이 뭘 한다고 그래? 이 나라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뻐져야 돼. 그리고 경쟁자들은 모두 못생기게 만들어버려야 한다고. 바보 같은 것들. 자신이 잘못한 걸 전혀 몰라요. 예뻐지고 싶은 욕심이 왕비를 저렇게 만든 거야. 야, 이 와중에 화장한다. 얘는 또 왜 이래? 마법 거울, 새 왕비. 뭐? 그 마법 거울과 새 왕비가 문제라고요. 모두 이 둘 때문에 생긴 문제예요. 맞아. 그 바보 같은 거울 때문이지. 그리고 외모에만 집착하는 저 왕비 때문이기도 하지. 거울을 바꾸거나 새 왕비를 혼내주면 다시 사과 나라가 원래대로 될 거예요. 일리 있는 이야기군. 만약 거울을 바꾼다면 어떻게 바꾸지?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울. 어때요?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울이라? 네. 외모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 진정 아름다운 것인지 아는 사람. 거울은 내가 바꿀 수 있으니 네가 결정해봐. 거울을 바꿀지 새 왕비를 혼내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야, 이 와중에 패겠어. 선택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질 테니 신중하게 선택해. 야, 패겠어. 짱이다. 목록화면으로 마지막 미리의 선택. 마법 거울을 바꾼다. 새 왕비를 쫓아낸다. 스토리가 달라지니까. 솔직히 왕비도 짜증나긴 하지만은 거울을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거울한테 이뻐지는 그거를 말하려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이걸 바꿉시다. 마법 거울을 바꾼다. 선택. 마녀님, 거울을 바꿔주세요. 모두 거울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좋아, 거울을 바꾸러 가볼까? 언니, 걱정 마세요. 거울을 바꾸면 다 좋아질 거예요. 그럴까? 그래, 가보자. 아하. 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왕. 공주님, 돌아오셨습니까? 그래, 그리고 여기 둘은 내 친구들이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왕. 바로 들어보내주네. 저게 말로만 듣던 마법 거울이군요. 맞아. 자, 이제 거울을 바꿔볼까? 네. 마법의 메모지를 나에게 줘. 메모지를 드래그해서 뿅.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사람으로 그 거울을 바뀐다. 거울한테 주면 돼. 뾰로롱. 내 종이도 먹었어. 오케이. 어? 그대로인 것 같은데? 아니, 바뀐 거야. 거울의 모양까지 바뀌면 다들 거울이 바뀌었다고 난리가 날 거야. 그러니까 모양은 그대로 둬야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어쨌든 바뀐 거울은 이제 더 이상 얼굴만 예쁜 사람을 말하진 않을 거야. 어떻게 될지는 두고 보자고. 만약에 아니면 다시 해야지. 난 다시 할 권리가 있으니까. 거울을 바꾼 지도 꽤 됐는데 별로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럴까? 아니, 뭔가 바뀌었어요. 모두가 웃는 얼굴이에요. 너 사람은 아닌데? 마법 거울이 다시 백설공주님을 말했다지요? 게다가 백설공주님께서 직접 아름다움의 비결까지 발표하셨잖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본 백설공주님은 그동안 더 아름다워지신 것 같더라고요. 다들 백설공주님을 본받으려 해서 그런지 나라도 더 살기 좋아졌어요. 설마 헐리 났다니까? 정말 잘 됐어요. 저 혹시 미리양이신가요? 백? 백설공주님께서 이걸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백설공주 언니가? 어서 읽어봐. 나의 동생 미리에게 너의 고마운 충고 덕분에 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깨달았어.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외모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야. 마법 거울이 바뀐 후 새 왕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달라졌어. 거울이 말하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모두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려 노력하고 있거든. 나도 이제 외모에만 신경 쓰진 않을 거야. 고맙다 미리야. 정말 잘 됐어요. 공주를 비롯한 모두가 알게 된 거야. 백설공주가 그렇게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아름다운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 이제 또 다른 언니를 찾아 떠나볼까? 네. 네, 이렇게 그 백설공주 언니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숲속나라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이대로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미리 스토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뵙시다. 뿅.